요즘 자동차 트렌드죠. 거의 대세가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 산업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있어서 코엑스에 와 있습니다. 특히 더 관심 있는 부분은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새로운 전기차들이 이제 두 대나 있습니다. 이제 코나 일렉트릭하고 제규에서 내놓은 최초의 전기차 아이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모델들을 이제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규의 첫 전기차 아이페이스입니다. 아이페이스가 국내에 출시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와, 아이페이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SUV라고 말하기 좀 힘들 정도로 차체 높이가 많이 낮고요. 이제 전면부 보면은 전면부 같은 경우는 더블 J 모양의 DRL이 들어갔고요. 특이한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공기가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쪽 차량 위쪽으로 해서 공기가 나와서 이렇게 윈실드를 타고 루프를 넘어가는 에어로 다이나믹함을 더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에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조그마한 백팩 하나 정도 추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모델 X나 모델 S에 비해서도 좀 크기가 꽤나 작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타고 윈실드를 넘어서 루프까지 해서 에어로 다이나믹한 성능을 확대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도 좀 볼까요? 몇 센 거예요? 245-50R 20인치 타이어가 지금 이렇게 장착되어 있네요. 뒤에 타이어는 똑같을지 모르겠네요. 뒷타이어는 245-50R 20인치 타이어 사이즈는 20인치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기 힘든데 가장 큰 특징이 휠베이스가 굉장히 높다는 특징입니다. 휠베이스가 거의 3m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휠베이스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국내 SUV로 따지면 현대자동차는 산타페 TM 이상이 됩니다. 승용차로 따르면 제네시스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휠베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EB400이라고 되는데 이게 출력을 얘기합니다. 모터가 앞뒤로 해서 400마력을 낸다고 해서 EB400이라고 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동식으로 열리는 트렁크고요. 트렁크는 굉장히 플랫합니다.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용하기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좀 디테일한 부분 보면 뭐 이렇게 뭐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경우도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12V 이제 단 하나 있고 이쪽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부 보니까 하단 부분은 적재함이 하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전기차니까 당연히 충전구를 봐야겠죠. 운전석 옆쪽에 있는데요. 딱 보니까 국내에서 콤보1 방식으로 그대로 되어 있네요. 위에가 이제 5핀짜리에서 AC 충전이 되겠고요. 밑에 DC 충전인데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까도 문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뽑아내면 이렇게 DC 충전이 되겠습니다. 국내 콤보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C 콤보 충전기를 급속 충전기 이용하면 되겠고요. 기본은 50kW 충전이고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2배인 100kW 충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할 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충전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열 좌석인데요. 앞에 사람이 탔는데도 역시 휠베이스가 크다 보니까 2열 공간은 많이 넉넉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이지 않은 정도인데요. 특이하게 뒤쪽 부분이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운드는 메리디안 서라운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게 우드 그레인인가요? 우드 그레인인지 우드인지 화이트 색상을 좀 넣었네요. 위에 이쪽에 스웨이드로 루프 쪽을 막아봤거든요. 여기죠. 네, 아이페이스 내부입니다. 인컨트롤 터치 듀오라고 해서 두 개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이렇게 터치로 동작하게 됩니다. 보시듯이 이제 터치로 동작하게 되면 보이겠죠? 이렇게 홈 버튼 눌러서 굉장히 메뉴가 많은데요. 인컨트롤 터치 듀오 같은 경우에는 그 벨라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요. 벨라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 윗부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내비가 동작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아주 뒤로 많이 와 있었네요. 뒤로 좀 많이 와 있었죠. 안 움직이네요. 좀 밑에 앉을까 생각하면 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호르니. 뭐가? 입체적으로 보이고 좀 새롭네요. 그리고 모니터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벨라인 지금 잠깐만. 저 옆에 촬영하고 나면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DMP 해서 되어 있고 두어 타입은 벨라에서 적용했던 거와 똑같이 이제 플래시 타입 이런 제는 벨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된 그런 형태의 디자인. 네, iPACE는 8월까지 국내 인증을 마치겠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9월쯤에서 국내 공식 출시하던가 전기차 보조금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내년에 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가격은 국내 예상금 퍼스트 에디션이고요. 1억 2천 뭐 5,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